안녕하세요. 기타 강사 한찬성입니다. 3개월 안에 기타 초 벗어나기라는 주제로 같이 오늘부터 강의를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배울 곡은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곡입니다. 그 곡은 이제 코드가 4개가 진행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데요. 처음 나오는 코드는 G코드, 그 다음에 E마이너, 그 다음에 C, 그 다음 D7입니다. 이렇게 4개의 코드를 외우시고, 주법은 칼립소 주법으로 할 건데요. 6번을 치는 건데, 한마디에 6번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운, 다운, 업, 그 다음에 업, 다운, 업. 총 6번인데,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이렇게 3개씩 나눠집니다. 하나,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법을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5번 플랫에 손가락을 이렇게 대시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뮤트한 상태에서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1 2 3 4 5 6 1 2 3 4 5 6 한 마디에 이렇게 6번을 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중간에 1 2 3 하고 약간 텀이 있죠. 다운 다운 업.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다시 업 다운 업. 업이 연속으로 두 번 들어가는 건데 약간 멈췄다는 거죠. 보통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다운 다운 업 한 다음에 내려갈 때 이거를 치면 안 되거든요. 다운 다운 업 그 다음 다시 업 다운 업. 이렇게 꼭 주의하셔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두 마디의 코드가 하나 있거든요. G코드, E마이너, C, D7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브릿지 부분이나 후렴프에 나오는 A마이너랑 그 다음 D서스4 코드는 생략하고, A마이너 코드는 C코드로, D서스4 코드는 D7으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소리가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마지막 내가 나의 영으로 백성에게 주어 주리라. 자녀들은 태어날 것이요, 자녀들은 환상으로,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환상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네, 이렇게 마지막 날의 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습을 잘 해주시고요. 이 4개의 코드, 25개의 기본 코드 중에 오늘 4개의 코드를 배웠습니다. 이 4개의 코드를 잘 외워주시고, 5개의 주법 중에 칼립소 주법을 오늘 해봤는데,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연습하시고,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계속 꾸준히 하시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이 곡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면은 역시나 3개월 안에 다 웬만한 찬양곡들은 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